안녕하세요, 리치콕입니다. 계절의 여왕 5월, 가족 행사도 많은 5월이네요. 오늘은 어른들 좋아하시는 디저트 블루베리 설기 만들어 볼 건데요. 정성 담긴 설기 만들어서 가족 모임 때 디저트로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? 자, 시작할게요. 떡 재료는 참 간단하죠? 먼저 쌀가루부터 체에 쳐볼 건데요. 이건 제가 직접 방앗간에 가서 빻아온 쌀가루예요. 쌀가루 빻을 때 소금간 해주셔서 그대로 체에 쳐줬어요. 원래 떡 만들 때 쓰는 쌀가루용 체는 더 곱거든요. 그런데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체 사용하셔도 괜찮아요. 저는 쌀가루 좀 여유 있게 빻아 소분해서 냉동구에 넣어두고요.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는데요. 요즘은 방앗간에서 조금씩 팔기도 하더라고요. 편하게 사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쌀가루 체에 다 쳐졌고요. 이제 여기에 블루베리즙으로 물 주기를 할 거예요. 블루베리는 생 블루베리나 냉동 어떤 거나 괜찮고요. 블렌더로 곱게 갈아서 준비하시면 돼요. 쌀가루 한 컵당 한 큰술, 총 5큰술 넣을게요. 자, 이제 쌀가루를 손으로 비벼서 블루베리 즙이 골고루 섞이게 해주세요. 떡은 재료는 심플하지만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더라고요. 그래서 떡 만들 땐 할머니와 엄마가 생각이 나는데요. 이렇게 정성 들여 만드신 건줄 그때 알았더라면 더 감사하게 먹었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달았죠. 자, 이제 다시 체에 내려주세요. 수분을 머금은 쌀가루라 손의 힘을 이용해서 체에 잘 내려지게 해주세요. 여러 번 체에 쳐주면 설기가 부드럽게 되고요. 빛깔도 더 곱답니다. 저는 두번 체에 내려줬어요. 그리고 이제 설기가루에 설탕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. 자, 찜기에 앉혀볼게요. 먼저 찜기에 종이호일 깔아주시고요. 무스링을 얹어주세요. 이건 2호 무스링이에요. 그리고 설기가루를 넣어주세요. 수증기가 떡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기가루를 살포시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해야 떡이 잘 젖어요. 자, 스크래퍼로 윗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미리 칼집을 넣어주면 떡 케이크를 자르면서 모양이 망가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. 자, 이제 김이 오른 냄비 위에 찜기를 얹어 주시고요. 수증기가 떡 위로 떨어지지 않게 면보를 덮어주시면 좋은데요. 저처럼 키친타올을 쓰셔도 된답니다. 자, 뚜껑을 덮고 인덕션 10단으로 25분 정도 가열해주세요. 자, 이제 다 됐네요. 뚜껑 열어볼게요. 보세요. 빛깔 고운 블루베리 설기 완성됐고요. 설기 위에 블루베리 얹어서 떡 케이크처럼 장식해 봤어요. 아주 부드럽고 담백한 단맛이 정말 고급스러운 블루베리 설기인데요. 자연 그대로의 맛과 빛깔이어서 더 고운 블루베리 설기예요.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
레시피 선물이 되실 거예요. 오늘도 리치 쿡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